나와가지고 5일 만에 이제 친구 소개로 이제 소개팅 나갔다가 지금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 고향이 이제 가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평으로 인사를 왔고 인사를 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공기가 너무 좋고 주변 환경이 좋아가지고 나가서 바깥을 두루 살펴보니까 와 여기구나 여기는 내 고향하고 똑같은 이런 환경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좋았습니다. <laughs> 한국에 나올 때 이미 사업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 놓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회사 다녔어요. 회사 다니면서 차곡차곡 이제 부벼도 모아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제가 5년 동안 다니면서 구비어나 우리 취업장려금 뭐 이런 거를 차곡차곡 모았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 미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사업이라 하기보다 회사 다니면서 애들을 제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전휴가라는 거를 들어가 가지고 육아휴직 산전휴가 이거를 한 1년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심심하잖아요. 근데 어 고향에서 이제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이 내가 이제 명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명태 먹고 싶어서. 한국에 이제 항 대덕장에 가가지고 서리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절로 한번. 말려서 먹어봐야지 하고 이제 여기서 말려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변에 나눠도 주고. 나눠주니까 이제 또 호평도 좋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팔아서 좀. 돈도 벌어봐야 되겠다. 또 하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은 됐는데, 음,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재밌어서 사업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뭐, 남북한화재단 소개로 처음에 대출 3천. 네, 이거는 받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제, 별로, 뭐, 본기간 지원? 이런 거는 저는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기농, 기촌, 이런 프로그램은 몰랐고 못 들어봤는데, 지금 한 5년 됐나?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농, 기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후에 한번 물어봤어요. 한화재단에 기농 저는 이거 기촌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는 바다도 아니고 또 기농을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뭐 농사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업으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자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음 경험이 없잖아요. 저희가 예, 경험이 사업이라는 경험이 없이 우리가 시작하는 것, 또 시작을 했는데도 우리가 만들어낸 상품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팔아야 하지만 그 팔로에 대한 이런 또 에러도 많고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는 이게 막막한 사업인 것 같아요. 씻고 놀어서 팔수 있을 때까지는 정확하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다 말란다고 해서 이거 바로 팔 수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이건또 숙성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한 10개월이라는 과정이 걸리고 저걸 다 그냥 말리는 것까지는 한달 그냥 한 40일 정도 이러면 다 마르는 거는 말라요. 근데 상품 판매까지는. 한 10개월이 걸립니다. 11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 말리는 작업은 4월까지 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건 많은 양은 아니고 저것이 지금 오늘 작업할 양만 내놓은 거니까 한 4돈 정도. 올해 이제 조금 많이 말려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말린 것이 한 50돈 말렸어요. 명태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얘기를 하면 생태, 그 바다에서 갓 잡은 거, 이한 마리가 지금 내가 만든 상품으로 말렸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 마리에서 나오는 상품은 20가지가 넘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동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동태를 이제 말리게 되면 통명태. 우리가 다 마른 것을. 그 마르기 전에 일단 코다리가 나옵니다. 코다리가 나오고 방건조하는 코다리 그리고 말린 다음에 통명태 편명태 명태를 찢으니까 채 명태채 그다음에 껍질을 말립니까 탈피 그다음에 명태 내장을 이제 동태를 할복을 했을 때 나오는 장난 명란 아가미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또 젓갈을 담글 수 있고 또 그리고 머리 말린 거를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따로 팔고. 껍질을 발리면 껍질을 따로 팔고. 또 이제 뼈를 이게 펴기 때문에 펴면 뼈를 따로 팔고 이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품이 명태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한2 0 가지가 나오는. 이건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내가 이제 한국에서 강원도 하면 항태를 떠오르듯이 저는 이제 탈북민들이 생산하는 함경도 특산물 명태로 이제 만들고 싶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는 첫째 이거는 음, 1년 12달 내가 그 부지에서 이거를 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겨울에 이제 말리는 덕장. 겨울에 말리고 여름에는 이 땅을 우리가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옆에 이제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산골에서 말리기 때문에 산골에 가서 과연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걸리고. 또 둘째. 어,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많이 줘도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일이에요. 한 번에 동태를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제가 꽤 질문에 대답하듯이 이한 마리를 말려서 내가 판매까지 가려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10개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연을 묵여갈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목돈을 우리가 묵혀둬야 되는데, 이렇게 자원이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힘든 사업이 아닌, 다른 아이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혹시 있다면 그쪽을 권하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는데 왜 우리를 하지 말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시댁의 땅에, 시댁의 건물에, 시댁의 인력으로, 사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제가 버텨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지금 이런 청정하모니협동조합이라는 이런 회사가 설수 있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면, 저도 중간에 포기가, 포기 있었겠죠. 못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렇게 제 생각을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 와서, 1년만 일을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래도 본인이 할 수, 하겠다 간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까지 제가 지금 우리 막내가 지금 12살이 되었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사업이라 하기보다 그냥 먹기 싶어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는 12년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것이 조금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오프라인 판매만 하고 오프라인 홍보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우리가 오면서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온라인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진이 좀 부진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 이쁜 홍보 이사님 같은 이런 젊은 분 이제 잘 되잖아요 일단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게다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젊은 인재들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또 생기게 되면 도움이 되죠, 당연히. 저희는 이게 도움이 엄청 되죠. 저희가 직접 할수 없는 거를 어마 이렇게 또 우리 탈북민 대선배님들이 이런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시면 전 세계로 홍보가 많이 되면 잘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판매 이제 많이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만 이제 했는데 작년처럼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어, 온라인 모르잖아요, 잘. 그러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없는데 앉아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사촉에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저희 같은 이런 기업들은 할 수가 없죠. 꿈도 못 꾸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남북한화재단에서 또 탈북민들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주는데 참여하겠냐 이런 제안을 제가 받고 막전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대도 엄청 많이 하고요 이제 홍보를 많이 잘 해주시겠죠 <laughs> 남북 대통합 파이팅!